12월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가 전하는 세계를 놀랍게 하는 영국의 낙서화가 뱅크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국 태생의 작가 뱅크시는 낙서화가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중 한 사람이다. 뱅크시는 그의 가명이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알 수 없다. 이름뿐 아니라 그의 출생, 나이, 성장 배경, 얼굴 주소지 등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스스로 그것들을 철저히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직접 인터뷰를 한 사람은 영국 가디언 기자의 사이먼 하텔스톤은 그를 가르켜 영화배우 지미 네일과 영국의 랩가수 마이크 스키너를 섞은 듯한 인상으로 28살 남자로서 은귀걸이, 은사슬 이빨을 하고 있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다고 2003년 7월 17일자 기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의 익명성이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낙서화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이며 그가 공적으로 존재가 알려지는 날 그의 낙서화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의 흑백 공판 기법은 아름답고 재기발랄하며 부드럽게 도발적이다. 이를테면 미소 짓는 경찰, 전동 드릴을 들고 있는 쥐,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원숭이, 미사일 폭탄을 껴안은 소녀, 털이 복슬복슬한 개를 데리고 산보하는 경찰, 총 대신 바나나를 발사하는 펄프픽션의 사무엘 잭슨과 존 트라볼라, 벽 위에 무정부란 글씨를 쓰고 있는 왕실 근위병 등이 그의 작품이다. 그는 작품의 굵고 빠른 글씨로 재미있는 언어, 풍자, 의견, 진술 혹은 선동하는 글을 남긴다. 게릴라 아티스트, 아트 테러시스트 글을 보면 21세기의 미술이 보인다 등의 평가를 듣는 뱅크시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미술계와 대중 양측으로부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낙서화가를 넘어 인기 연예인처럼 그의 일거수일 투족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을 정도다. 뱅크시의 작업은 길에서 시작되었다.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14살부터 낙서화를 줄잡아 20년 이상을 길이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그것들은 그동안 길 위에 그려졌고 또한 길 위에서 사라졌다. 뱅크시가 가장 폭넓게 구사하는 방식은 패러디와 차용이다. 패러디란 이미 유명한 작품을 선택하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그것에 손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패러디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미술뿐 아니라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전 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그것은 모던 시대의 발달한 매스컴에 의해 유명해진 것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가진 분위기와 맛과 의미를 전복하고 파괴하고 뛰어넘는다. 뱅크시의 모나리자에서는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머리에 무전기를 쓰고 바주카포를 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다. 그것은 이 시대와 세계에 대한 깊은 고민의 산물이다. 뱅크시의 그것은 이미 유명해진 이미지를 차용해서 일단 대중의 시선을 끌고 나서 그 원본의 의미를 해체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다. 그것은 저 모더니즘 시대의 자폐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상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제와 형식으로 현실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는 그 현실을 각성시킨다. 이렇게 높은 인기와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의 스텐실 낙서화에는 한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1980년대부터 생쥐 블랙이라는 예명으로 파리 전역에서 활동한 프랑스 스텐실 낙서 화가의 스타일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쥐를 주제로 한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작품이 있으니 그의 전작 가운데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기념비적 유화 위임된 의회다. 이 그림은 2009년 뱅크시의 첫 미술관 전시였던 브리스톨 미술관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당시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10여 년이 지난 후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인기가 더욱 치솟았는데 브렉시트에 대해 큰 반발심을 갖고 있는 영국 젊은 층이 이 그림이 현 사태를 예견했다고 칭송하며 뱅크시의 천재성을 높이 산 덕분이다.
지금도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내키는 장소에 낙서화를 남기고 있다. 누가 알겠는가? 다음 낙서화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일지 혹은 당신의 집 담벼락일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